전남 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거리에 방황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이가현 기자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활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남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순천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해당 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피해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자원을 안내하고 피해 상황 조기 발견을 중점적으로 상담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성매매 피해를 당하는 아동 청소년 지원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에 여수 YWCA에서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을 돌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매매가 불법이고 나쁜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남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앞으로 진행될 찾아가는 아웃리치는 도내의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면 상담 진행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성착취에 대한 현실성을 소통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